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그렇죠. 맞아요. 되게 정말 일침을 가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살고 계시나요? 네, 저 뭐 네. 생각만 하고 살죠. 생각만. 아, 생각대로 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생각이라도 똑바로 제대로 박힌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나마 생각도 뭔가, 안 하고 살면 몸이 그래도 그쪽으로 가려는 관성이라도 좀 생기는 거지. 맞아요. 생각 똑바로 안 하면은 이거 뭐 아예 그냥 몸뚱아리가 정말 지멋대로 놀게 되죠. 그래서 뭐 명엄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쉽지 않죠. 생각한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우리 계획표 세워놓고 계획표대로 우리가 며칠이나 한 30일짜리 방학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30일 중에 며칠이나 과연 그 계획을 지켰는지.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난 로또 맞아서 살 거야. 그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생각을 똑바로 박힌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네, 너무 무리한 생각을 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어렵다. 맞아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뒷말이 저는 조금 더 일침이지 않나. 맞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약간 뭐랄까 속물이 된다고 하죠. 되게 무서운 얘기죠. 아, 그럼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늘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늘 인간은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자기가 나 좀 괜찮은 인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이제 부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썩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자, 어제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자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괜찮은 목표이자 가장 뭐랄까 그 좀 건강한 생각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인우 씨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 가만히 딱 어떤 그 상황에 놓여져 있고 변화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뒤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무조건 퇴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2020년에는 다들 몸뚱이가 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건강한 생각을 하는 이 비루한 몸뚱아리가 나의 건강한 생각을 한 절반까지밖에 못 따라가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건강한 생각을 하시면서 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엄 씨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괜찮은 사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오늘은 좋은 기타일 거예요. 좋은 기타. 아유. 네, 아주 좋은 기타. 네, 이제는 정말 생각만큼 좋은 기타, 생각 그렇죠. 이상으로 좋은 기타 후루쿠입니다. 후루쿠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라인업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레드 플러스 가장 뭐 저희 후루쿠 중에서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모델 그리고 탑기어. 네, 네. 맞아요. 정말 뭐 2019년을 대변하는 어쿠스틱 기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후루쿠 모델이 원래 레드 플러스 우리 그때 얘기했었던 하루에 만 원씩 1년이면 된다. 365만 원에 바로 그 기어였는데 그게 이제 라인업이 정리가 되면서 기존 레드 플러스가 지금의 이제 레드가 됐고 그 레드 플러스 밑에 있던 모델이 이제 레드 퓨어가 되면서 라인업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가격대는 거기서부터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레드 플러스가 요렇게 갈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레드 퓨어 레드. 그래서 레드는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379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레드 퓨어가 349만 9천 원. 30만 원 차이 납니다. 뭐 인레이나 약간 디자인적인 화려함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목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 텍스트로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레드 플러스는 이제 여러분들 뭐 굳이 찾으려고 하면 찾아서 살 수는 있겠지만 라인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지금 그냥 레드 GCSR이 레드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봤었던 자 순서대로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레드의 그 계보를 잇는 딱 모델들 이렇게 오늘 세 개 이렇게 놓고 보고 계신데 제일 처음에 있었던 요게 레드 퓨어 아니 요게 레드 플러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작년 12월 24일 날 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그때도 왕중왕전 전에 찍었어요. 진짜 신기하네 생각해보니까 작년 왕중왕전 직전에 후루쿠의 레드 플러스 GCSR 그때 지아씨가 빨간 옷 입고 와서 맞아요. 인트로 기억나요. 대신해준 기타죠. 네, 깜짝 놀랐죠. 네, 그 기타입니다. 그게 명없이 하루에 15,000원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기타를 가리키는 사자성어 요행저가 이때부터 그 요행 그립이 시작이 나왔죠. 됐죠. 네, 9.5, 9.5가 나왔고 그 다음에 레드 퓨어 GCSR 모델이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니. 그리고 저는 요행 적순 요 퓨어다 해서 9.5 9.5 아, 불편한 게 있죠. 아, 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 플랫폼 아하. 싸움이야 결국에 한 줄평도.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379만 9천원 그래서 가격대는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큰 변동은 없는데 저희가 또 오늘 왕중왕전 직전에 또 레드 시리즈를 하면서 지아씨 또 앞에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뭔가 데자뷰를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좀 그런 형국이네요. 자, 오늘 하는 기타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543만 7천원 할인가 379만 9천원 메이드 인 체코. 전장은 103.5cm 그리고 무게 2.10kg 두께는 110mm 구프레트 뚫린 77mm로 뭐 다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뭐 103.5, 104, 뭐 77, 78 뭐 요 정도 젤 때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거의 그냥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판의 쉐입은 GC 쉐입입니다. GC 쉐입이 이게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컷어웨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상판은 시에트가스 플러스 마스터 그레이드, 직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마스터 그레이드,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 후르크 소프트 브이넥, 그리고 고토 510 실버 파티나, 기어빈 21:1 굉장히 디테일한 기어빈을 가지고 있죠. 터스크 45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피겨드 지르코테 지판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무늬와 그리고 독특한 인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 공유로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650mm,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피겨드 지르코테 브릿지, 기존 레드플러스에 개보를 잇는 모델이다. 이렇게 특이사항에 써져 있네요. 요거 외국에서 얼마 전에 한 리뷰를 봤었는데 여기에 이제 폴 데이비스라는 구독자 144만 명의 어마어마한 네, 구독자를 보유한 기타 리뷰하시는 분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Did I just find the perfect guitar? 이게 내가 방금 전에 완벽한 기타를 찾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끝났다. 극찬이잖아요. 극찬. 끝났다. 그리고 여기에 또 처음에 했던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아름다움은 외면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뒷받침 될 때만 의미가 있다. 이게 그거를 이제 해주는 기타라는 얘기죠. 144만 명을 보유한 이 기타리스트가 애매한 거 칭찬했다가 144만 개 이제 뭔가 폭격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좋은 기타네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미 이 후르쿠가 거의 뭐 가성비의 천병으로 네. 300만 원대에 뭐 적수가 없는 브랜드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의 하이엔드 후르쿠. 자,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바로 들어보죠.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럭부터 들어볼게요. 아, 이제 그냥 반갑죠. 그렇게 소리 들으면. 기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이 후르쿠는 어떤 느낌이 진짜 좋은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런 배음 있잖아요. 분무기 뿌려놓은 것 같은 배음들이 예쁜 기타들. 그런 기타들 보면은 딱 치면은 막 샤랄랄랄랄라 막 별가루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 반대 계열 이제 뭐 깁슨 계열 이런 것 딱 치면은 와 진짜 멋있다. 돌 굴러가지 마. 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극단적인 멋있음이 있다고 봤을 때 이 후르쿠의 특히 레드 시리즈는 그 두 개의 가장 최적점에 가장 적절한 밸런스를 갖고 있는 과하지 않고 네. 늘 코어도 있고 그리고 배음도 충분하고 맞아요. 하이도 살아있으면서 뭔가 부족함이나 모남이 없는 맞아요. 정말 딱 야 어떻게 저 영역을 찾았지 싶은 바로 그 사운드가 후르쿠의 가장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너무 적절한 밸런스 잡힌 사운드. 아름답습니다. 와, 진짜 좋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우리 레드 플러스 퓨어 레드 다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개 보이는 레드잖아요. 차이를 솔직히 사운드 차이가 잘 모르겠어. 요행적과 요행적순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요행적까지 맞아. 그냥 다 좋다. 다 좋아요. 다 그냥 좋다. 너무 좋아서 그냥 같은 모델에서 뽑기 살짝 다른 정도의 느낌이라 뭐 물론 이제
요잉 적순이랑 요 오늘 하는 그냥 레드는 3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지만 사운드적인 느낌이라기보다 좀 외관의 디자인적인 포커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운드는 다 좋습니다 솔직히. 네.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궁합도 좋아 에럴백스. 사실 들을 필요도 없긴 하지만 하이 요만큼만 올린 다음에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어떻게 쳐도 좋구만. 네, 좋아요. 네. 뭐. 아예 좋아요, 좋아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않나요? 그냥 좋죠. 약간 뭐랄까 그 기존의 레드 플러스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운드 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레드 플러스가 이거보다는 좀 더 밝은 성향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 레드 GCS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게 살짝 차분해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이를 살짝 들어보자고 한 것도 예전에 레드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 딱 쳤을 때 그 뭔가 사람이 성격이 밝은 느낌이 확 났거든요. 근데 지금 기타는 조금 더 진중하고 차분해진 느낌. 그렇다고 글루미한 정도의 사운드까지는 아닌데 맞아요. 분명히 그 밝음이 약간 요렇게 네. 하이가 살짝 내려갔다는 얘기죠. 네, 정리가 된 느낌. 네. 약간 20대 감성, 30대 감성 요 정도 차이 느낌이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순한 느낌. 소리 좋다. 네. 요렇게 들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좋았던 레드 그대로 좋은데 약간 어떤 성향에서 조금 더 밝고 살짝 차분하고 요 정도의 느낌 차이는 있다. 그래서 굳이 나는 그 예전의 밝음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요행 저가를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요행 저가는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이제 안 나옵니다. 요렇게 요게 바뀌었어요 시리즈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건 어떤 연주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제. 네. 참 무제가 참 종류도 많아서 이제 무제 1, 무제 2, 무제 3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목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군요. 네. 무제 시리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무제 1, 2, 3 이런 식으로 에뛰드처럼 네. 네, 번호를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오늘 건 그럼 무제 몇 번인가요? 글쎄 이게 언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지고 무제 번호라도 좀 정해. 아, 그래야 사람들이 네. 아, 그 곡이라고 뭐 알 거 아니에요. 무제가 네, 한두 개가 맞아요. 아니잖아. 맞아요. 네, 무제 그 몇 번 이제 저희가 넘버링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제 듣고 올게요. 뿅. 네. 아, 이무제.
이거 그렇죠. 그지 뭐 한 2번 3번쯤 되려나? 네. 여러 가지 무죄 중에 무죄. 요것도 빨리 제목 생겨서 졸업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연주 감사하고요. 그리고 후루크는 역시나 후루크다. 네, 맞습니다. 계속 좋다. 네. 요렇게 저희가 연주곡까지 다 들어봤고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있었던 그 레드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냥 레드 계속 올라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만 바꿔 입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좋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 어떤 뭐 한 주평을 드릴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원빈은 머리를 깎아도 원빈이더라 라고 드리겠습니다. 원빈은 머리를 깎아도 원빈이더라. 저는 뭐 요행 적과 요행 적순 했으니까 계속 그 시리즈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레드밖에 없어요. 레드밖에 없어서 그냥 요행 적이라고 드리려니까 약간 아쉬워서 이 사운드가 뭔가 약간 이렇게 좀 차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적적하다 해서 이제 에이 진짜 날로 먹네. 요행 적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요행 적과 요행 적순 요행 적적. 아, 오케이. 네. 점수 몇 대면? 9595. 이건 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후루크는 전부 다 9.5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9.5 주면 안 되는 건가? 네. 뭐 다 9.5, 네. 9.0. 후루크는 왜 9.5예요? 라고 하고 던졌어요 점수판을. 네, 알겠습니다. 뭐 후루크 사실 9.5가 대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레드까지 와야 이렇게 돼요. 아, 그 네. 밑에는 대부분 9.0들이 대부분이고 평균이 9.0이에요? 평균 9.0 넘을 걸 아마. 그러니까. 네, 9점 몇일 거예요. 어쨌든 레드는 지금 3대 다 3대 평균 9.5입니다. 9599999 네. 이렇게 나왔어요. 9599999. 네. 자, 오늘 이렇게 후루크의 레드 GCSR도 그 144만 명의 유튜버가 극찬을 했던 것처럼 정말 이 가격대에 완벽한 기타라는 수식어가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네, 앞으로도 후루크의 그런 라인업이 변경이 되는 족족 저희는 계속해서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네, 이 비루한 몸뚱아리를 비루한 몸뚱아리를 이끌고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 일단 머리라도 연습하고자 하는 큰 의지를 가지고 2020년 내 뭔가 이 하이엔드 기타가 어울리는 그런 연주력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